이재명 대표가 연일 수도권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마포에 가서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견제한 발언일까요? 뭐 조국이죠. 조국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막판 되면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지지율 급해가지고 이제 견제 들어갈 거라고 어제 이게 이제 우군은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고 아군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본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다른 정당 지원하는 사람은 중징계하겠다 이거 싹 돌렸어요 지금. 아 정말요? 이게 뭐 다른 정 당연한 거죠 사실 민주당인데 뭐 국민의힘을 도우면은 당연히 해당행위죠.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라고 하면은 조국혁신당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급해졌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13% 그러니까 13석 더불어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13석 지금 한병도 전력본부장 얘기했잖아요. 13석이 나오려면은 25%가 정당 지지율이 넘어야 돼요. 더불어민주연합 정당 지지율이 25%가 넘어야 돼요. 아, 지지율이. 근데 지금 간당간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가. 특히 이제 ARS 조사 이제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26.8% 나왔거든요. 저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리고 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은 18%. 네. 지금 저게 보시는 게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저거는 9석이에요. 9석. 더불어민주연합 9석입니다. 그럼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막판 될수록 더 이재명 대표나 막 다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이제 세게 견제, 조국혁신당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실제로 보면 이거 뉴스토마토 조사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이게 비례정당 어떻게 찍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16일, 17일 양일간 조사하고 1023명 조사인데 국민의 미래 31.7, 조국혁신당이 29.4, 아니.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개혁신당 5.5, 새로운 미래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국민의 미래랑 싸우고 있어 조국혁신당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봉신 이사님께서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이 태풍이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혁신당을 만들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면 중도 성향자 중에서 이제 하락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악영향이 있을 거다 라고 분석을 이렇게 하셨죠. 분석을 한번 했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요. 분석이. 아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나왔는데 한 명만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 게 바로 김봉신 이사였군요. 저는 제 분석이 좀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고요. 굉장한 힘이죠. 이렇게 밀어올리는 거는 굉장한 힘이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반대편이라는 게 조국혁신당이 이제 타겟팅하려고 하는 쪽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로 따지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한테 자매정당이라고 했듯이 저 더불어민주연합이 문제인데 이게 연합이 화학적 결합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아 내가 같이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파열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그럼 그거를 잘 모르고 공천을 서로들 하다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결합하려고 했었던 건가?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고 약간 좀 확실히 내가 지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안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뭐 신장식 발언 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신장식 효과로 계속 또 뜨고 그러면서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한 22석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비례가 최대 22석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25석까지도 가능하며 그 비율로 봤을 땐 반분이었습니다. 반분. 그런데 이제는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더 먹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는데 지민비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국혁신당이 외쳤는데 가령 본선에서 뜨거워지면서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민비조를 외치긴 어렵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삼각구도가 깨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깨지면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쭉 빠졌죠. 그런데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지역구 조사에선 기권하시고 비례에서는 혁신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이 오히려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한참 이
부양력을 끌어올린 전체적인 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파이가 좀 커진 거 여기서의 거품을 그러면 지역구에서 빼겠다 가스 빼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오히려 민주당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놓고서는 굉장히 이게 연대인 것처럼 잘 가야 돼요. 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노선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반윤 전선을 이어가야 되고 큰 틀에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까지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까지 포괄해서 반윤 전선에서 200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꼭 그 희망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태도를 바꿔서 민주당 말고 비례의원 찍읍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전선이 흐트러지고 견제가 아니라 지금은 연대해서 같이 나아갈 때다 이런 말씀.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그럼요. 할지. 예전처럼 열린민주당처럼 그렇게 막 찌그러지고 할 당이 아니에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네, 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어떤 결심을 하는지에 따라 지역구에서 3에서 5% 포인트. 네. 이거 격전지에서는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020년에 열린민주당에 대한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얘들 우리 자매 정당 형제 정당도 아니다라고 선고 절대 합당도 안 한다고 했고 막 그래서 정봉주 당시 이제 전 의원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막 이랬었던 일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딜레마들이 있어서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들이 막판이 되면 될수록 울면서 읍소 전략을 할 거예요. 1당을 내줄 수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 너무 많이 가면은 이 비례 의석 우리가 줄어들어서 국민의힘에 1당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찍어주십시오라는 읍소 전략 쪽으로 가야지 저기 찍으면은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난감한 네. 현상이 이제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 전략을 써야 된다 민주당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갈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예. 너무 세게 선긋기 어렵고 예. 울면서 우리 좀 일당 좀 만들어주세요.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장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막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 거는 이제 국회의장을 누가 어느 당에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의장을 하려면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읍소 전략을 펼 거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서 비교섭단체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섭단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합당은 없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전술을 생각해서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당초에 그 2월 5일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가서 그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큰 차원에서 어떤 연합 정치가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이 정치 협상 과정에서 연합 정치가 파열음이 나고 시민사회 쪽은 다 사퇴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정치는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 누구냐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1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41.8 조국 대표가 18.7, 이준석 대표가 6.7, 이낙연 대표가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봉신 이사님?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다 이재명 대표 쪽으로 다 이제 마치 네. 쏟아부고 있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뭡니까 대항마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 인식으로 따지면 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네. 나타나고 있고 근데 조국 대표가 18.7인 거는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에 있어서의 대항마 그 인식을 더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네. 단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재명 있습니까? 대표한테는 윤석열 저 대통령한테도 자기는 대항마인데 이제는 한동훈한테도 대항마여야 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이 둘 다 상대하자니 이미지상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 누굽니까 이낙연 총리 시절에 네. 대권 주자 1위 할 때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총리였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였죠. 그런데 윤석열 그
뭡니까 총장 전 총장이 등장하고 나서 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확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이 됐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대항마 인식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네. 나중에 저 수치는 뒤바뀔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이탄희도 언급이 됐었고요. 지금 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네. 혁신당 대표도 언급이 될 법하고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은 이렇다 치지만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된다. 총선 이후를 가봐야 된다. 총선 이후를 봐야 예. 된다. 제가 이것 좀 시간이 없어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본 건데요. 경기도 화성을 여기만 이제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돌린 겁니다. 경인일보, 인천일보가 조사를 한길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조사는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3.1,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20.1 이렇게 나왔고요. 비례대표는 누구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34.7로 1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20.6,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0.5, 거의 뭐 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혁신당이 10.0밖에 안 나왔어요. 녹색정의 1.4, 새로미래 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첫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2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10%대가 나오면은 거의 가망이 없는데 그나마 희망의 불씨는 있다라는 건데 여기가 지난 2020년에 이원우 의원이 65% 받은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초강세 지역.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20% 포인트 빠져가지고 그게 이준석한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충.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잖아요. 이기려면은 이준석이 이기려면은 국힘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할 수가 있겠느냐. 단일화해도 공영 후보가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 오차 범위 내로 네. 엎치락뒤치락이니까 네. 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네. 여기가 평균 연령 34세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30대가 많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대도 많이 살지만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적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조국혁신당이 34.7%로 1위 했어요. 여기 왜냐면은 조국혁신당의 가장 열정적 지지자는 40대 50대거든요. 네. 여기에 40대 50대가 많이 산다라는 거고 그게 30대도 많이 살지만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반농담이었지만은 민주당 지지 여성하고 빨리 결혼 발표를 해라. 민주당 지지표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준석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게. 없다. 어렵다. 네. 예. 지금으로 따지면 네. 저 정당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네. 정당 투표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기려면 네. 조국 혁신당하고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해도 져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해도 진다. 지금 수치만으로 보면. 근데 그 조국혁신당하고 절대 그런 제가 뭐 어떻게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만나려고. 딜레마죠, 딜레마. 조국혁신당하고는 절대 우리는 안 만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있고, 아유 10시가 넘었는데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철규 사무총장의 인재위원장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복심으로도 불리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비례명단은 볼 수 있을까요? 못 보나? 아, 그건 안 되나요? 어쨌든 보면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 탈북공학도입니다. 뭐 중등등 있는데 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복심이잖아요. 복심. 네. 네. 경로하셨대요. 왜 이렇게 경로를 자주 하시는 거야?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딱딱 있었는데 이름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 저도 이름 들었어요. 다, 그 사람. 네. 다 빠졌다. 네, 빠졌다. 뭐 김행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좀 확인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다 빠졌다라는 거에 네. 경로하셨다. 네. 여사님도 경로하셨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압수수색 될까봐 더 깊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 압수수색 되면. 예, 김준일 평론가 때문에 압수수색 오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유 재밌게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